너무 무겁지 않은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피부가 정말 예쁘게 블러링돼요. 쉽게 떡지지 않더라고요. 파데프리 할 때 정말 잘 쓰는 제품이에요. 진짜 그림자 같은 음영을 잡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9월 울영 세일의 달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영상 가져왔어요. 오늘은 세럼이랑 베이스 제품들이랑 헤어 오일 소개할 예정인데요. 요즘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니까 궁금한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요즘 SNS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AHC 리프팅 프로샷 세럼이에요. AHC는 8년 연속 안티에이징 1위 브랜드일 정도로 안티에이징 제품들 후기가 되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리프팅 프로샷 세럼은 7일 만에 풀페이스 리프팅을 도와주면서 사선 모공과 세로운 모공 타이트닝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쫀쫀함이 살짝 느껴지며 밀도 있는 제형으로 흐름성도 있고 이렇게 쫀쫀하게 흡수돼요. 늘어나는 제형이지만 피부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고 흡수가 되게 빠른 편이고 흡수되면서 얼굴이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건조한 느낌은 아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무리감은 굉장히 산뜻한 타입으로 피부 표면에 잔여감이 남지 않고 유분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무거운 세럼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들 사용하면 얼굴에 유분이 쉽게 올라와서 고민이었는데 AHC 세럼은 시간이 지나도 유분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거나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AHC 리프팅 프로샷 세럼은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 에서 세럼 본품에 아이크림 10ml 증정되는 기획 세트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너무 무겁지 않은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평소에 AHC 세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7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되었던 바이유어 파우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은 언니 픽 파우더이기도 하고 진짜 덥고 습한 일본에서 더 대박난 루스 파우더예요. 촉촉한 세럼핏 입자의 파우더가 부드럽게 유분을 제거해주는데요. 건조함은 적게 파우더가 스며드는 것처럼 피부에 안착되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의 고정력은 높아지고 무너짐은 적어지면서 모공 케어에 효과적인 성분 배합으로 피지를 없애주고 피부가 정말 예쁘게 블러링돼요. 입자가 진짜 곱고 사각사각한 느낌이라 유분을 잘 잡아주면서도 끼임이나 뭉침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루스 파우더는 집에서만 쓴다고 해도 파우더가 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바이유어 파우더는 이중캡이라서 파우더가 셀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컬러는 두 가지 클리어와 펄이 있고 클리어 컬러는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서 건조한 피부도 건조함이나 텁텁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펄 컬러는 자연스러운 화이트와 골드 펄이 들어있어서 하이라이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유분을 흡수하면서 펄감을 더해줘서 피부가 정말 예쁘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완성돼요. 펄 입자가 정말 작고 펄 밀도가 높지 않아서 인위적인 느낌이나 모공 끼임은 적게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모공 끼임 때문에 사실 이런 펄 파우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바이유어 펄 파우더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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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더 깔끔한 보송함을 원하신다면 클리어 컬러를, 보송하면서도 반짝반짝한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펄 컬러를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올라플렉스 No.7 본딩 오일. 저는 염색이나 탈색, 파마 아무것도 안 한 자연모이고 고데기도 안 하는데 자외선에 굉장히 약해서 특히 여름철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머릿결이 엄청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모든 헤어 타입에 사용하기 좋은 가벼운 제형의 스타일링 오일이면서 최대 232도까지 열 보호가 가능해서 여름 헤어케어 제품으로도 좋아요. 제형은 끈적이진 않으면서 약간의 영양감이 있는 느낌으로 머리카락이 덩어리지지 않고 한올한올 살아나면서 매끄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젖은 모발이나 마른 모발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저처럼 짧은 머리에 사용했을 때에도 쉽게 떡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보통 헤어 에센스나 오일을 마른 모발에 사용하면 너무 쉽게 떡져서 젖은 모발에만 사용을 했었는데 올라플렉스 헤어 오일은 부시시한 머릿결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무겁지 않아서 완전히 마른 모발에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올라플렉스는 모발의 겉표면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독자 특허 성분으로 모발 내부를 탄탄하게 채워서 근본적인 손상모 복구 기술로 모발을 강화해서 손상을 예방해주는 브랜드라서 특히 곱슬이라서 머리가 쉽게 부스스해지는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 부시시함이 사라지고 머리 끝부분 엉킴도 적어져서 빗질을 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약간 달큰한 향이 나는데 굉장히 옅은 편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저처럼 짧은 머리라서 헤어 오일을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쓰기에도 좋고 사이즈도 작고 가방에 들고 다니기 좋은 캡 형태라서 여행 갈 때 챙기거나 수시로 헤어케어
커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 다음으로는 제 쇼츠 영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더샘 코렉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팟타입 코렉터 중에서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인데요. 코렉터부터 컨투어까지 컬러가 5가지나 되고 제형이 쫀쫀하면서 뭉치거나 끼이는 느낌은 적고 손으로 대충 발라도 돼서 파데프리 할 때 가벼운 코렉팅용으로 정말 잘 쓰는 제품이에요. 1호는 21호부터 어두운 피부톤까지 사용하기 좋은 베이직한 컬러 구성, 2호는 음영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컨투어 컬러 구성, 3호는 1호와 같은 구성의 밝은 톤 컬러로 21호 이상의 밝은 피부톤인 분들이 쓰기 좋고, 4호는 전반적으로 칙칙한 피부톤 고민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 구성, 5호는 다크서클을 집중적으로 커버하고 하이라이팅까지 할 수 있는 컬러예요. 저는 17에서 19호 정도의 피부톤이고 1호랑 3호를 가장 자주 쓰는데요. 솔직히 얼굴을 사용했을 때 1호와 3호의 컬러 톤 차이가 아주 큰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날그날 손에 잡히는 걸로 사용합니다. 브러쉬로 사용해도 좋지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사용해도 체온에 녹아서 뻑뻑함 없이 발리기 때문에 도구 사용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내장되어 있는 세 가지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피부톤에 따라 아니면 커버하고 싶은 부위에 따라 두 컬러씩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얇게 발라도 톤 코렉팅이 확실하게 되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얼룩덜룩한 피부톤은 고르게 커버하고 싶고 이럴 때 쓰기 정말 좋습니다. 파운데이션과 함께 사용할 때에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더샘 코렉터로 컬러 코렉팅을 해준 다음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더 깔끔하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제품이라 이거 정말 추천해요. 마지막으로는 쿨톤 쉐딩으로 딱인 페리페라 V쉐딩 3호. 이것도 제 쇼츠 영상이나 겟레디 인미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제품인데요. 붉은기가 빠진 회색빛 음영 컬러이고 세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밝은 컬러의 경우 붉은기나 노란기 모두 빠진 완전히 메밀 같은 그림자 색깔이라 밝은 피부톤인 분들이 콧대 쉐딩을 완성하기 좋아요. 제형은 약간 밀도 있고 촘촘하고 부드러운 편으로 발색이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흐리지도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서 진짜 그림자 같은 음영을 잡을 수 있어요. 약간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의 제형이라 블렌딩을 하기에도 쉽고 콧대부터 턱선, 헤어라인, 애교살 그림자, 입술 음영, 그리고 가벼운 눈가 음영까지 이거 하나로 다 잡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쉐딩이에요. 사실 노란빛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눌러준 회색 컬러이기 때문에 쉐딩이 많이 튀어 보인다 하는 분들은 페리페라 그레이시 쿨 컬러를 꼭 써보시길 추천할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